안녕하세요. 이프로주부입니다. 오늘은 정말 간단하고 맛있는 망고 코코넛 주스를 만들 거예요. 아쉽게도 저희 이제 망고나무에 망고가 거의 다 떨어졌어요. 이제 선물이 끝나갑니다. 그래서 전에 많이 따두었던 이 망고를 얼려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얼린 망고를 넣고 요 코코넛 밀크를 넣어서 정말 정말 맛있고 간단한 쉐이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같이 만들어 보세요. 자, 준비된 믹서기에 얼린 망고를 넣어주세요. 필리핀은 이렇게 원터치 되는 게 요새는 많이 나왔는데 아직도 이렇게 원터치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코코넛 밀크를 이렇게 땄고요. 이게 약간 응고가 돼 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저는 이거 한통다 부을 거예요. 다 부을 건데 이게 이렇게 남아 있고요. 또 요것만 너무 많이 넣으면 느끼하거든요. 그래서 우유를 조금 첨가하겠습니다. 저희는 식구가 많아서 헹궈서 이것도 한 컵. 그리고 망고 자체가 이렇게 막단게 아니어서 설탕을 한 스푼, 두 스푼 넣을게요. 안 넣으셔도 돼요. 자, 두근두근두근. 망고를 더 넣겠습니다. 쉐이크처럼. 망고가 얼어 있어서 따로 얼음 넣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번 더. 이제 제가 원하는 준비해 놓은 잔에 따라 볼게요. 짠! 망고 주스가 완성입니다. 망고하고 코코넛 밀크하고 같이 들어가서 너무너무 고소해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욕심있게 따랐나 봐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망고만 갈았을 때에는 좀 상큼하고요. 이 코코넛하고 가니까 이 고소함이 정말 끝내줍니다.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안녕.